요즘 주말 안방극장의 바람은 이 작품이 책임지고 있죠. 아저씨 쓴다!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사가 맞긴 맞아요. 바로 엄정화 씨의 활약이 돋보이는 닥터 차정숙인데요. 교수님, 안녕하세요. 아, 저 교수님 아닙니다. 저는 레지던트랍니다. 뒤늦게 자아 실현에 나선 주부 차정숙의 이야기를 그리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는 닥터 차정숙. 그 도전하게 되는 것,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진 않았어요. 그렇지만 차정숙은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꿈과 또 기쁨을 찾아나가는 그런 역할이었고요. 그 차정숙과 함께 생활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되었고, 시청률과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파죽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측 불가 후반전을 열게 됐는데요. 차정숙의 이야기가 또 도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어떤 면에서는 저의 인생과도 좀 닮아있는 지금 저의 이 시점에서 뭔가 너무 뭉클하면서 공감을 할 수 있게 돼서 반전의 어떤 재미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일까 좀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실수투성이 신입 레지던트 차정숙의 강력한 한방이 있느냐 일 텐데. 어떻게 이걸 못할 수가 있어? 교수 맞아. 엄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해. 과연 차정숙은 냉혹한 현실을 딛고 진정한 닥터 차정숙으로 거듭날지. 이 여자 완전 미쳤구만. 이 완전 웃기지. 매사 자신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며 이중 생활을 하는 남편의 실체를 한 차정숙은 과연 어떤 반란을 일으킬지. 또 차정숙에게 묘한 감정을 느낀 연하의 의사 로이킴은 차정숙의 인생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관전 포인트로.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건 알아요. 인생 리부팅을 앞두고 상상도 못한 기로에 선 차정숙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. 당분간 계속해서 주말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. 무조건 그냥 뭔가 정숙의 진심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닥터 차정숙 정말 공감하면서 따뜻하게 또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께 사랑을 많이 받기를 또 늘 기도하고 있어요. 주말을 더 즐겁고 풍요롭게 해줄 주말 뭐 볼까의 꿀텐츠 소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